새로운 이름을 펼칠 시간 특선. 자,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혼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뮤지컬이지만 네네. 그래도 또 공연을 하는 모양입니다. 뮤지컬 영웅이 15주년을 맞아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영웅의 네 배우분들 모셔봤습니다. 민우혁, 솔지, 김진수, 최유정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민우혁 씨부터 본인 소개 한번. 잘 있었죠, 우혁 씨? 예, 잘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15주년 영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중근 역의 민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영웅의 서리 역을 맡은 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링링 역의 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영웅에서, 뮤지컬 영웅에서 우덕순 역할 맡았습니다. 김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 다들 반갑지만 저는 솔지 씨가 특히 제가 여기 나오실 때마다 네. 뮤지컬 해봐라, 너는 진짜 어울린다, 뮤지컬 해라 솔지야 그랬는데 맞아요. 뮤지컬 배우로 딱 왔어요. 나 너무 뿌듯해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네. 꿈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태균이 형의 그런 어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응원하겠다. 너는 꼭 뮤지컬을 했으면 좋겠다. 아, 진짜. 네. 그래서 첫 작품에 오빠가 꼭 와주시기로 했는데 이번에 꼭 영웅에. 예, 예. 영웅엔 가야 돼. 네. 예. 영웅 꼭 가. 아, 뮤지컬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놓고는 자기는 안 왔어요. 못 오셔서. 첫 작품에 못 갔어. 첫 작품에 못 오셔서 네. 이번 작품엔 꼭. 뮤지컬 하라고 오셨어요. 했지 간다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예. 이제 간다고. 예, 예. 근데 제가 그 첫 작품을 봤어요. 어. 근데 보고 야, 솔지 씨가 생각보다 뮤지컬 그렇죠. 너무 잘하죠. 그게 있어가지고 꼭 뮤지컬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딱 만나서 예. 역시나 형의 예상과 저의 예상을 깨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우리 우혁 씨가 지금 몇 번째 영웅을 하죠? 저는 이제 두 시즌째. 두 시즌째. 15주년이면 또 남다른 느낌이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제가 지난 시즌 이제 뮤지컬 영웅으로 합류를 했을 때도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딱 불러주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야, 잘했다는 거잖아. 네, 그래도 내가 잘했다는 잘 해내었구나. 되게 굉장히 기뻤고 사실 그 다른 스케줄들이 조금 겹치는 게 있었는데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뮤지컬 영웅을 선택했을 만큼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랑하게 된 그런 작품이었는데 네. 자, 그럼 죄송하지만 인사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예. 네, 유정 씨. 예, 유정 씨 인사해야 됩니다. 예. 인사 중이었어. 아니 뭐 급하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예 말씀하시고 하시고. 자, 유정 씨. 네. 네. 저는 인사, 본인 인사. 아,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정, 위키미키 최유정이고요. 저는 데뷔를 했습니다 이번에. 뮤지컬 데뷔야. 뮤지컬 배우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진수 형님. 네. 아까 얘기했는데 또 우덕순 역할을 맡고 있고요. 네, 우덕... DJ 아니에요 지금? 네? DJ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덕순 역할 형님 어떤 역할인지 알려주십시오. 그 안중근 의사와 함께 이제 큰 일을 같이 진행하는 거사를 치르는 동지 중에 한 명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에서 거사를 치르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쪼갰어요.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역에 계시고 저는 최가구 역에 있었어요. 네. 그 최가구 역은 이제 열차가 지나갔죠. 네, 그 따로 계셨다는 말씀. 혹시 네, 그렇죠. 모르니까 이렇게 계신 네, 거잖아요. 쪼갰다라는 말 되게 오랜만에 들어요. 쪼갰다. 죄송합니다. 예, 예. 네. 분신술을 쓰는 줄 알고요. 뭘 쪼갰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와, 그게 이제 좀 쪼갰다는 그 내용 자체가 인원을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네, 이제 네. 이렇게 분산시켜서 네. 거기서 혹시 모르는 거에 네.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역사에도 실제로 있었던. 실제로 있으셨던 인물이시고 예, 우덕순이나 영화에도 나왔었나요? 네, 영화에도 그 조재현 씨. 조재현 씨. 조재현 씨. 재현이. 네, 조재현 씨가 맡았던 역할. 그렇구나. 서리는 어떤 역할이에요? 네, 서리는 이제 영웅에서 사실 가상의 인물인데요. 명성황후의 마지막 궁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시의 장면을 목격을 하고 거기서 너무 그 복수심을 딱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보를 안중근 의사에게 전달을 해주고 독립 전쟁의 이제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중요한 역할이에요. 진짜 매력적인 역할이잖아요. 굉장히 매력 있는 역할이에요. 어. 사실 제가 예전에 전 영웅의 팬인데 제가 관객으로서 보면서 아, 내가 정말 뮤지컬에 도전하게 된다면 영웅의 설이 역을 맡아보고 싶다. 네, 정말로. 꿈을 이뤘네. 진짜 그런 꿈이 있었는데 꿈을 이뤄서 야. 너무나 행복하게 영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잘해요. 아까 리허설 잠깐 들으셨잖아요. 목소리에 한이 있어요. 어허.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번에 이 일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게이샤가 된 역할 중에 하나인데 네. 게이샤 역할이라 춤도 뭐 이렇게 좀 나온다고. 네. 노래 연습도 연습인데 사실 춤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걸그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춤을 많이 춰보긴 했지만 한국 무용은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렇지. 근데 한국 무용을 배우게 되면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에 힘을 잘 갖춰주면서 쳐야 되는 춤이더라고요. 맨날 이제 근육통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살이 빠졌나 보네. 그랬나? 아,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아니 마지막에 봤을 빠졌어요? 때랑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언제 보고 지금 보는 건데요? 이제 한 8년째. 8년 만에 봤어요. 아니 몇 년 전에 봤는데. 자 우리 솔지 씨는 연습 중에 부상도 입었어요. 왜 왜? 발가락 부상도 당했고. 네. 네. 왜 발가락이 왜? 추다가? 발가락이 네. 리허설 중에 갑자기 뿌둑하더니. 어머머머. 오 골절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근데 사실 저희가 그 무대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 연습실에서는 연습을 못해요. 그래서 극장을 대관을 해서 거기서 실제 무대 도구들이 들어가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급하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레일 지나다니는 그 홈들이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 발가락 껴가지고. 근데 이제 본인은 골절인지 모르고 그날 연습 다 끝내고 다음 날 봤더니 기부스를 하고 온 거예요. 아이고. 발가락을. 그래서 살이 빠졌구나. 아 발가락 때문에. 내가 한 20kg 덜어냈습니다. 발가락 때문에 살이 빠졌네.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존경하게 된 게요. 깁스를 하고 연습 다 참여했어요. 야. 아, 해야죠. 공연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꿈에 그리던 네. 우리 역할인데, 그죠? 네. 그리고 못 할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와. 우리 최유정 씨. 네. 첫 이제 뮤지컬을 맡게 되는. 링링은 네. 무슨 역할이에요? 네. 링링은 안중근 의사의 오랜 친구인 왕웨이라는 중국인. 친구의. 친구의. 여동생인데요. 여동생. 네. 만두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영화에서 봤던 그 예, 만두집. 맞습니다. 예. 16 소녀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16살 역할도 너무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안중근 선생님과 동지 3인을 같이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네, 곁에서. 그리고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아, 네, 제 첫사랑. 고맙구나. 고맙구나. 근데 진짜 예전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보면 나이가 다 막 16살, 12살 이런 분들이 그럼요. 예. 너무 신기해요. 와. 자, 그러면 우리 링링의 넘버를 먼저 라이브로 들려주시면 돼요. 화이팅. 아니. 네, 너무 기대되지만 네. 뮤지컬 배우로서는 처음 왔어요. 컬투쇼에. 네, 맞습니다. 진짜 많이 왔지만 네. 어때요, 느낌이 지금? 제가 너무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떨고 있어가지고 긴장이 되지만 여기 언니 오빠들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일단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네. 주시고 솔지 씨가 이 넘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첫사랑일까? 이것이 첫사랑일까라는 넘버는요 원래 듀엣 넘버입니다. 그래서 우동아라는 역할 유동아 우동을 아까 보고 와서 죄송해요. 유동아와 링링이의 이제 듀엣 넘버인데요. 우리 오늘은 유정 씨가 솔로로 부르게 됐습니다. 자, 유정 씨 파이팅. 네, 파이팅. 자, 예, 박수 청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첫사랑일까? 운명은 이렇게 다가와. 심장도 이렇게 뛰어와 16 소녀의 두근거림 그래 너는 내 맘 알 거야 설레는 이 느낌 무얼까
내 얼굴 떨리는 내 입술 그래 너는 내 맘 알 거야 눈을 비비고서 크게 눈 떠보니 어느새 같네요, 진짜 16살 링링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위키미키의 발성어는 전혀 그때랑은 다른 느낌이네요. 네, 여기 와서는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사근사근하게만 부르다가 저도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 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 근데 이렇게 한 번씩 해봐야지 또 이제 앞으로 또 더 대담하게 또 부를 수 있죠. 아, 너무. 근데 저는 이 뮤지컬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응원을 동료들끼리 엄청 해주시는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데 세 분이 막 우와 부르죠. 맞아. 너무 잘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원래 최유정 씨가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네. 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노래할 때 하고 지금 뮤지컬 노래할 때 하고 너무 떨린대요. 그렇죠. 근데 워낙 잘하니까 저희는 사실. 워낙 잘하죠. 그리고 진짜 정말 보고 있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최유정 씨 연습할 때도 막 그래 공연할 때도, 때도 그러고 항상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게 돼요. 너무 귀여워. 네, 아 그리고 링링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정말 저희 팀의 마스코트나 다름없이 너무 귀여워요. 아. 언젠가 하루는 최유정 씨가 선물이라고 그러고 저한테 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보통 이제 걸그룹 우리 아이돌 출신이시니까 네네. 이렇게 뭐 선물을 이쁜 데다 줄 줄 알았는데 깜장 비닐봉지 검정색 비닐봉지에 뭐 된장인가요? 상추하고 깻잎하고 그거를 집에서 키운 걸 따오신 거예요. 그걸 선물로 나눠준 거야. 엄마님께서 귀엽다 귀여워. 나눠드리라고 이제서 엄마 텃밭에서 이제 같이 주말에 엄마랑 딴 거를 그랬다고. 잘 넣어놨다가 이제 공연장 가져가서 드시라고 드렸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그나저나 솔지 씨가 링링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링링이 극중에 죽나요? 안 죽더라도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언젠간 우린 다 죽어요. 그랬다는. 네, 그랬다는. 예. 이병진님께서 민우혁 씨 하나 읽어주세요. 어머 땡진이 공주님인 줄. 이병진 씨 걸 읽어달라고 말씀. 여기, 아 죄송해요. 예, 아닙니다. 와 유정 씨 이렇게 목소리가 맑을 줄 몰랐어요. 옷구슬 굴러가듯이 너무 예쁘고 깔끔하다. 다 같은 칭찬이니까. 그건 우리 작가님이 쓰신 다 치는 대로 막 읽어 그냥. 아 계속 쓰시길래. 김다은 씨는 뭐야? 보는 아들 보고 유정 씨를 보고 마침 만두상일세. 맞습니다. 만두 가게 때문에 네, 맞습니다. 와 윤은주 씨가 이미 보고 오셨네요. 솔지 씨 이거 좀 읽어주실래요? 네, 6월 1일에 영웅 보고 왔어요. 유정님 아이오아이 위키미키로 만나다가 뮤지컬 배우로서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링링 그 자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계속 뮤지컬 하실 거죠? 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많이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이제. 언니도 한번 노래 한번 불러주셔야죠 솔지 씨. 서리, 네. 서리 라이브. 네. 갑자기 너무 떨리네요. 서리 넘버 어떤 곡인가요? 어떤 장면에 나오는? 아 이게 서리가 나중에 이제 이토를 죽이고자 했는데 실패해요. 그러면서 이제 목숨을 그냥 이제 끊고자 이제 기차에서 뛰어내립니다. 아이고야. 그때 부르는 넘버예요. 죽기 전에 부르는 슬픈 넘버인데. 노랜데. 굉장히 슬픈 넘버입니다.
파이팅.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졸지 파이팅. 파이팅. 내 마음 왜 이럴까? 아, 이은지님께서 우리 김준수님이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네, 너튜브 알고리즘으로 영상 하나를 봤는데 너무 잘해서 영업 당했는데 솔지진님이셨어요. 가수였다는 걸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아, 완벽하게 이제 막 몰입을 한 거죠, 우리 서리로. 가수 땐 노래를 잘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너무 잘했죠, 그때도. 그래서,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내 마음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황후마마, 더 중한 사람으로 쓰이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제 마마 깨워서 절 거두어 주십시오. 몸부림치며 애써도 떨쳐내려 애써봐도 더욱 모질게 다가오는 세상과의 슬픈 인연, 이 애달픈 심정, 눈물이 흐르네.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세상과의 슬픈 인연, 서글픈 이 내 마음, 돌아갈 수 없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기울어가는 마음처럼 가여워지는 내 운명, 살아가지 못할 가혹한 운명. 내 마음 왜 이리 약해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몸부림치며 떨쳐내려 모질게 다가오는 세상과의 이 가혹한 인연을 끊을 시간이. 만약 신이 계신다면 나 다시 태어나도 조선의 딸이기를 빌고 빌어 기도해. 기울어가는 마음처럼 가여워지는 내 운명,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세상과의 됐어. 야, 최고다. 야, 대박. 어, 소름 돋았어 지금. 뭐야, 솔지. 아유, 감사합니다. 뮤지컬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지금. 그러네. 감사합니다.
와. 야, 아주 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임혜정님께서 한이 있다는 게 뭔지 확 느껴지네요. 그리고 나 이분이 너무 웃겨. 2304번님께서 와, 노래 듣고 진짜 슬픔과 아련함이 가슴속으로 느껴져서 눈물을 흘렸어요. 솔비 씨 너무 잘해요. 아직도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한 글자 때문에 많이 달라지네요. 느낌이. 솔비 씨. 아직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예, 예,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솔지입니다. 솔지. 솔지. 아, 문자 하나씩 좀 읽어주세요. 예, 반응 문자. 예. 와, 대사부터 소름이 쫙 돋았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려고 하니까 털이 너무 징그러워서 못 찍겠네요. 이거 뭔 말이죠? 자기 팔을 찍어서 소름 돋은 걸 보내려고 했는데. 소름 돋은 걸 찍어서 보내려고. 네. 아무튼 너무 잘해. 김지영 씨. 예. 문자를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털이 나와가지고. 아, 털에 민감하십니까? 아, 예, 예. 네. 3035님 유정씨. 3035님 와, 솔지 미쳤다. 조수미쌤 나가거든 이후 이렇게 소름 돋는 거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아유, 괜찮으십니다. 감사합니다. 4151님 폭포수로 얻어맞은 것 같아요. 쩌렁쩌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2047 최효정님이랑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최효정님은 맑고 투명한 구슬이면 솔지님은 흑진주 느낌. 두 분 다 대박이에요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뭐 윤혁 씨는 이제 뮤지컬을 오래 해보셨으니까 예. 솔지 씨의 앞으로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가능성이라뇨. 이미 다 증명이 됐고요. 예, 이미 뭐 무대에서 너무 잘하고 저는 사실 이 친구 이제 가수로서 워낙에 팬이었는데 이번에 같이 이제 무대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 광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기타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예, 예. 예, 요 시간만 되면 연주를 하는 분이 있어요. 요 이야기는 4부에서 바로 다시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석에서 연주를 하시는데 할 얘기는 다 한 거 말라 그래 계속 연주를 하더라고. 뮤지컬 영웅의 민우혁, 김진수, 솔지, 최유정 씨와 함께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8월 언제까지죠? 여기가 8월, 예. 8월 11일까지. 11일까지 광화문에 있는 예. 세종 대왕문화회 간 거죠. 예, 예, 거기요. 예, 예. 아니, 뭐 잠시 후에 민우혁 씨 목소리도 들을 테지만 김성우 님께서 우리 김진수 님도 성량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라이브 오늘, 오늘 라이브 있나요? 저는 오늘 세 분의 목소리만 오늘 그게 안 되죠. 아니 우덕순 들려줘야지. 혼자 할 수 있는 넘버가 없어서 네. 다른 분들을 또 모시고 와야 돼. 유명한 넘버가 있다고 뒤에서 저 스태프들이 아리랑 아리랑 있다고 모든 네. 제일 유명한 노래 부르시잖아요. 제가 혼자 할 순 없잖아요. 아니 보여주세요. 뭐, 아니 그게 어려우면서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따라하시네요. 우리가 아는 장면이 굉장히 재밌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에 나와요 이게? 이게 그 아까 얘기한 그 체가구역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그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긴장되니까 긴장을 풀기 위해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춤과 노래로 긴장을 푸는 그런 장면인데 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조금 이제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리는 신이 있어요. 네. 영웅에서 그러면 감초 역할 정도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굉장히 진지한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감초 역할. 네. 그러니까요. 감초죠. 예전으로 치면 이제 이면식 씨 같은 그런 홍춘희. 예. 감초하면 전부 이면식 얘기만 우리 배우님 얘기만 해요. 홍춘희. 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죠. 아 이런 문자가 김고은 씨가 민우 형님 복면가왕이랑 같이 영웅 공연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복면가왕이랑 겹쳤던 적이 있습니까? 스케줄이. 복면가왕이 예전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저 가왕 하실 때. 저 가왕 안 했고요. 에이, 이제 지났는데 밝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에요? 네. 현재 좀 제발 대본을 보시면서 말씀을. 현재 가왕이 김유혁이라는 소문이 되게, 있다. 되게 닮았대요. 그 덩치가 크시면은 꼭 이런 연락을 받아요 지금. 그래 네. 추정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예. 민혁 씨는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아까 본인이 너무 놀라서 제가요? 예. 왜 이렇게 놀래요? 네. 너무 의외였어요. 우혁아 도와줘? 아니요. 사실 아니요. 저예요. 진수형이었구나. 저는 사실 아까 뭐 두 분도 그렇지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희는 뭐
이제 가수분들이나 라이브 할 때 이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키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목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키 조절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네. 불가능하고 사실은 그 가끔 이제 고음을 이제 해야 될 때는 약간 좀 밑에 쪽으로 좀 이렇게 하거나 멜로디를 좀 바꿔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결절도 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포기 못해요. 아, 괜히 너무 슬퍼요. 저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막 하기는 하는데 그게 깔끔한 발성으로 못하고 이제 연기처럼 호요하듯이 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뮤지컬 배우분들을 뭐 연기도 연기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 상태부터 확인을 하잖아요. 모든 배우분들이 다 이제 버릇일 텐데요. 어떤 버릇으로 하십니까? 눈 딱 이제 정신 차리자마자 이거부터 바로 확인해요. 아, 성대가 붙냐 안 붙냐가 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솔지 씨는? 아, 저도 원래는 제가 그렇게 원테이크로 뭔가 그렇게 길게 공연할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뮤지컬 하면서 진짜 이게 쉽지가 않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해요. 그걸로 시작해요? 이게 제가 목이 잘 붙는 편인데 항상 부었나 안 부었나 침 한번 삼켜보고 한번 해보고 유정 씨는 체크해요. 일어났어. 또 일어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이게 잘 매끄럽게 되는지. 우리 진수형님은 저는 그 뮤지컬 배우 최민철 씨한테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야, 그 좀 뮤지컬 배우처럼 보이게 하는 이렇게 목 푸는 법 없니? 그랬더니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래서 히야 히야 호이 호이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해요. 호이 호이 됐어. 호이 호이 네. 됐어. 네 분이 아침에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면 볼만하겠네요. 자, 아니, 동시에 한번 하겠습니다. 동시에. 동시에 하나. 네 분 동시에 시. 하나 둘 셋. 호이 호이 됐어. 근데 배우들 이제 자기 콜 시간 때 딱 만나 이거 공연장에서 만나잖아요. 진짜 웃겨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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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하이 아, 인사하면서 하이. 푸는 거야. 대부분 다 하이 하이 하이. 어 그래 왔어. 하이 하이. 됐어 됐어. 야 박보영 씨가 영웅을 보러 왔었네요. 유정 씨를 응원하러 예 친분이 네. 있는 모양이죠.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데뷔했을 때부터 좋아하는 배우 이제 인터뷰에서 물어보시면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보셨는지 그 라이브 하실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네 그래서 팬심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연이 닿게 돼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가고 언니도 해서 이번에 공연 보러 와주셨더라고요. 말 안 하시고 되게 의리 있어요 박보영 씨. 네 너무 진짜로. 좋으셔가지고 네. 네, 이번에 같이 영웅 보고 코멘트 좀 해주셨어요? 언니가 언니 오빠들한테 칭찬받으면서 하고 있겠네 이렇게 얘기해주셔가지고 너무 아, 잘했다고 그런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 이게 뭐죠? 혹시 극 중에서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게 우리 유명한 또 네. 네. 저희가 사실 지금 15주년 동안 10시즌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정성화 선배님께서 항상 그 단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요. 약지에다가 그러면은 2시간 반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요. 맞아. 아. 잘 안 펴지게.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영웅을 합류해서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하고 있다가 이제 리허설을 하다가 처음으로 감은 거죠. 미치겠는 거 이게 답답해갖고 답답하고 이게 피도 안 통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근육 테이프로 키트를 만들어서 아 진짜 키트를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성화 형은 그동안 이제 15년 동안 했던 그 버릇이 있어서 자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준모 형은 이제 저의 키트를 같이 지금 사용하시고 쓰고, 네, 사용하고 우혁 씨께서 개발한 키트 예, 예. 양준모 씨는 그걸 끼고 예, 예. 뭐 키트 이름을 안 지었습니까? 아직 안 지키트 뭐 민키트라든지 민키트 좋다 민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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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민키트 좋아요 좋아요 민키트 와 예 자 이제 우혁 씨의 우리 안중근 넘버 라이브가 있겠습니다. 아 어떤 곡인가요? 누가 제인인가라는 곡인데요. 아 이거 뭐, 되게... 뭐 뮤지컬 안 보신 분들도 예. 워낙에 또 영화를 봤기 때문에 뮤지컬 영웅에서 가장 대표로 하는 곡이긴 한데 이게 사실 안중근 선생님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목적이 아니셨대요. 예, 이게 큰 재판 세계인이 주목할 만한 재판
소에서 이 죄를 나열함으로써 모든 세계인들이 일본의 그런 야욕과 그런 악행들을 다 알리게 하기 위한 네, 그 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곡입니다. 15가지의 죄목을 나열하는 그런 넘버입니다. 자, 일단 무대로 이동 예. 부탁드리고요. 누가 죄인입니다. 민호혁 씨는 뭐 그냥 천상 배우예요. 그냥 딱 서 있어도 막 멋있잖아요. 노래까지 어떻게 잘해? 참 정말. 아니 키트까지 어떻게 만들었어요? 노래까지 잘하고 키트도 만들고. 아, 예. 자 우리 안중근의 누가 죄인인가? 우선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지만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로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도호를 핑계로 태안의 군대를 강제 무장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 이 사인에 대하여 본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우덕순 징역 3년에 처한다. 누가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조도선, 피고 유동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대한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에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일권 너의 죄 때문이다. 안중근, 피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했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움직였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했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용감했다. 나라 위해 싸운 이들 벌할자 누구인가? 과연
과연 누가 죄인인가 벌할 자 누구인가 나라를 위해 싸우느니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움직였다 나라를 위해 싸우느니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용감했다 나라 위해 싸운 이들 벌할 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벌할 자 누구인가 나라 이름 고통할까 나라 이름 고통할까 누가 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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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 멋있다 우리 이 시간에 지금 목도 안 풀렸을 텐데 아유 좀 전에 그거 하긴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긴 잘 풀렸네 아니, 목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초대석 들어오시기 전에 목이 안 풀리셨다고 밖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아까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풀었잖아요 아, 그걸로 풀린 거예요? 자 게시판 반응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8434님 정치자를 감동시킨 죄 강소연님 누가 CD를 틀었는가 아 그 버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버전은 예, 공예 버전 아 아닙니까 예예 예, 예. 공예 버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예 버전 아, 예, 공예 톤이잖아요 나 그냥 비 오니까 한번 해봤어요 누가 CD를 틀었는가 마구니가 그였어 유정 씨 하나 읽어주시죠. 네, 8659님 죄들 듣고 있으니 눈물 나고 화나는데 배우님들이 너무 잘하셔서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씩 문자 반응 읽어주세요. 네, 양혜연님. 아, 이건 유료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공짜로 듣고 봐도 되나요? 네, 이미 보셨습니다. 근데 다들 그러시네. 최종임 씨도 계좌번호 주세요. 어떻게 이걸 공짜로 듣냐고요. 공연장에 가시면 되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8월 11일까지 네, 세종 대왕 문화회 거기서 합니다. 그 공연 보러 가시는 분들은 앞에 실제로 계좌번호를 써 놓나요? 또 저희 공연을 또 홍보하러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이 정도는 관심을, 또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예. 아 민혁 씨 버전도 많이 보러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요. 예. 근데 저도 이거 좀 궁금했는데 이승은님께서 민혁님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고 하시네요. 눈에서 레이저가 빡 멋집니다 하셨는데 레이저가 막 발사됐나 봐요. 진짜 눈빛이 그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안 나와요. 아, 네. 예, 그래요. 또 여러분들께 또 어필하기 위해서 공연 버전으로다가 근데 이렇게 아, 예. 공연에서 할 때 좀 어디 한 곳을 이렇게 보면서 노래를 하시는 예, 경우 맞습니다. 많잖아요. 예, 예. 그럼 어디 정해놔요 어디를? 예, 정해놔요. 저희는 그 1층과 2층 사이에 그 시계? 아, 뭐 그 정도 딱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와, 몇 시인지? 네, 끝나가고 있구나. 아니 시계는 없고요. 노래가 몇 분짜리인데 이제 2분 남았어. 와 장희진 씨 거 우리 진수 형님도 네. 네 장희진 님이 멋져요 이건 안 보면 죄인입니다 야. 바로 예약하고 대구에서 아이들 데리고 서울 야 대구에서 올라오실 때 아니 저희 근데 대구 공연도 있는데 아 맞아요. 그래? 네. 네 아 근데 여기서 보시고 또 오시면 돼요 보세요 보세요 아 그 지방 공연도 지금 투어를 돕니까? 맞습니다 아, 네, 저희가 뭐 부산 대구 울산 뭐 천안. 수원 수원 뭐 천안 오. 다 지금 계획이 돼. 천안만 두 번 말씀하시네. 지금 천. 예. 야. 아, 그 저희가 8월 11일까지 서울에서 공연하고 그 말부터는 이제 지방 공연을 돌게 되거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아까 우리 윤희혁 씨 노래 들으시고 이채우님께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백을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서 아내분한테 죄를 다 고하는 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윤은지 씨 누가 죄인인가 덕분에 역사 공부는 저절로 돼요. 어 그러네 뭔가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그렇지. 공부들이 있네요. 실제로 제 지인분들이 이 공연을 보고요
100이면 100 남자분들이 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가 죄인인가 이러면서. 네. 유영애 씨, 와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이 죄들은 어떻게 다 외우신 건지요? 아, 진짜 힘들어요. 사실 그 공연하면서 가사 실수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제가. 다른 작품에서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죄를 틀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 작품 없는 죄를 막 만들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진짜 긴장돼요. 그러니까 좋겠다. 그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땅땅땅 쏘고 나서 바로 들어가서 정말 팬티만 빼고 다 갈아입거든요. 다 갈아입고 대기하고 있으면 이제 문이 딱 열리면서 조용조용 하고 재판장 신인데 그 문 열리기 전까지의 그 긴장감. 짧은 순간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첫 공연할 때 어땠어요? 첫 공연할 때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이렇게 옷 갈아입으면서 조선의 국모,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 시에 앉아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배위시킨 죄까지만 하고 그 대기를 하게 된 거예요. 대한의 황제를. 그래서 대한의 황제 명성황후 시에 앉아 이랬어요. 대한의 황제 명성황후 그랬어요. 아하. 그리고 이게 제가 그 혼자서 원래 배우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무대 하기 전에 혼자 되네 이면서 막 그 가사를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톤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하다가 하지만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근데 너무 괜찮은 그 톤이 딱 된 거예요 연습 때. 그래가지고 이거 실제로 하는데 그때 말려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죄를 했소. 마. 열두부터. 마 내가 마. 그래서 그때 아까 그 천인공노에 화내는 거 있잖아요. 그때 화 많이 냈어요. 저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근데 요즘에 우리 초등학생 분들 이 노래 누가 죄인인가 가사를 다 외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저희 공연 보고 나서 이제 저희가 밖에 나가면은 친구들이 막 모여서 진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죄인인가. 네. 저한테도 막 이거 챌린지해도 재밌겠다.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다 알아요 이 가사를. 네. 진짜. 네. 어떤 친구가 와서 제 앞에서 이제 부모님이 데리고 오셔서 이 아저씨 아까 영웅에 나오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정성화야? 이러고. 아저씨가 정성화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 그럴 때는 그냥 맞아. 아 그럴 걸 그랬구나. 그렇다고 해. 아이의 꿈과 희망을 깨버렸네. 근데 제 앞에서 그 노래를 정말 누가 죄인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렀어. 부산에서 온 김진호 어린이. 이름까지 외웠어. 네, 이름까지 외웠어요. 너무 장웅 팬이구나. 네네네. 실제로 극장을 가면은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맞아. 굉장히 신나하고 보면서 엄청 울고. 되게 고맙더라고. 아이들이 부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가기엔 정말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뮤지컬이죠. 예. 아니 김진호 형님이 집에 가부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 BTS BC의 사인 앨범을 네 얼마 전에 받았어요. 어떤 계기로? 아 저희 와이프가 B를 만나게 돼갖고 이렇게 저렇게 예 그래서 저 사인 하나만 받아달라고 했는데 B 씨가 그러지 말고 제가 사인 CD를 보내겠다고 네, 집으로 그래서 택배로 너무 고맙게. 같이 BTS랑 형수님이 작업을 같이 하셨나요? 유명한 작사가시죠? 네 작사. 아니 그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너무나 고맙게. 어우 근데 와 BTS 위력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아 그럼요. 예, 저 별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린 보통 좋아요 한 300개 정도 올라오는데 4,000개가 있더라고요 좋아요가. 이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와. 아니 이제 처음에 이제 너튜브 개설하신다 그래갖고 세 분이 김장장 TV 컬투쇼 나와서 홍보하셨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됐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왜요? 다들 너무 바빠져가지고 장항준 감독도 그렇고 장현성 배우도 그렇고 저도 이제 공연 계속 하게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아직 네네네네 좀 이제 한가해지면 다시 모여서 또 네. 이거 뭐야? EXID가 오랜만에 대학 축제에 출격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고려대학교 행사를 처음에 갔었는데요. 나 봤어. 아 보셨어요? SNS에서 봤어.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섭외 전화가 많이 와요. 실제로 해외 이제 행사나 공연도 많이 들어오고 그 덕분에 또 계명대학교 축제도 가게 되고. 대학교는 좀 남다르죠? 아 너무 좋았어요. 장난 아니죠? 이게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 젊음의 패기들과 그 에너지를 쫙쫙 받으니까 오랜만에 저도 너무 신나더라고요. 약간 군부대랑 또 다르죠? 아 또 달라요. 아 느낌이 좀 달라요. 군부대는 그 남성들의 그 근데 이제 대학교는 이제 다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뭔가 그 열기와 패기와 그런 파이팅이 확 전달이 되니까
뭔가 되게 어려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런 계기로 인해서 이제 뭐 새 음원도 하나 또 내나요 완전체로? 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네. 너무 기대된다. 예,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레게. 자, 뮤지컬 영웅의 민우여, 김진수, 솔지, 최유정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분씩 인사 좀 해주시고. 네 오늘도 뮤지컬 영웅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요정이 출격했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즐겁고 여기 또 와주신 또 여러분들과 이걸 또 청취해주시는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날씨가 안 좋았는데도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맑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솔지 씨. 네 정말 오랜만에 컬트쇼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뮤지컬 영웅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 씨. 네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영웅 우리 언니 오빠들과 함께 와서 너무너무 컬트쇼 반갑고 행복했고요. 공연 보러 많이 오세요. 네 뮤지컬 영웅 많이 보르셔서요 가족끼리 함께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뜻깊은 시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페셜 DJ 우리 뮤지 씨도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비기는 오지만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남아있는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 에러, 에러.